시간부터 연습은 한 세 번 정도에서 8초하면 다 그때 했던 동작이랑 쭉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정도 주고 마지막에 세 번 정도 주면 머리 쪽에 들어가시면 판을 보고 주시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누워서 크림 포인트였어요. 머리로서는 수분이 따뜻한 느낌이어서 제가 손을 보시면 머리 위로 드는 게 아니고 머리 꼼꼼하는 느낌이고 턱을 꼼꼼하는 지금도 실제로 연습하는 최고 요로가 있거든요. 턱을 벗기면서 또 머리를 높게 뽑아낸다는 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. 몸을 돌리고 하시는데요. 턱을 허리뼈와 걸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원래 시작하다 보면
지금 하는 거를 처음에 하는 건 치인. 처음에 때려서 뭐 뒤에 통으로 누른다는 느낌이고, 그 다음에 가슴을 더 피시면서 몸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지금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지. 네, 이런 느낌을 좀 더. 근데 땡겼을 때 내가 땡겨놓고 뒤로 뺀다고 이렇게도 생기는 거 다른 거 이건 익스텐션이고 인트랙션 결국 가슴이 펴져야 돼요. 쭉 뒤로 밀어낼 수 있죠. 네, 굉장히 들린 거 뒤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여기 일어나다가 살짝 빼고 침 시켜놓고 쭉 쉬고 그렇죠. 이거를 이제 스스로 연습하시면 조금 더 뒤로 빼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네 가지 동작이 잘 되고 나서 이걸 또 연습하는 거예요.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목의 플렉션, 내가 침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슴을 끌면서 목 뒤로 넘기는 뒤에 끌리는 자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.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많이 하시면 목의 정도 좋아지고, 그 다음 다시 누우신 다음에. 그래서 그게 돼서 이제 턱을 누르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. 작은 그 패드가 있던 거, 팔꿈치를 눌러놓고, 다리 살짝 굽으시고, 배 여기서도 등을 내밀고 풀려 그렇게 해야 되지. 그 다음 침이, 그 다음 머리를 살짝 누르면서 하부 모방하고 등을 살짝 풀린다는 느낌으로. 아니, 엉덩이를 쓰게 하는 넓이를 줘요. 아니, 머리를 누르는. 그렇죠. 실제로 목을 더 뒤로 밀면 뒤에 꼭 누르게 되는 여기가 있으니까, 팔로 붙이면 꼭 누르시면서 다시. 네, 숨을 하나의 코로 내어가시고 입으로 내쉬는 순간 되게 잘 들어갑니다. 네, 앞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그렇죠. 여기를 아니, 머리는 머리하고 팔꿈치를 눌러서 머리하고 팔꿈치를 눌려서 여기를 띄우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꼭 눌러서 어떻게 쓰지? 팔꿈치 치면 머리는 뜨면 안 돼. 머리는 뜨면 안 돼. 머리는 계속 안에 나와서 머리로 덜 밑에 그렇죠.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. 코로 들어가시고 후 코로 들어가시고 입으로 후 코로 들어가시고 입으로 후 오케이 내놓으시고 목을 계속 뒤로 미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. 목을 계속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. 그냥 목이 계속 앞으로 빠져있으니까 목의 정렬이 안 좋으니까 힘 쪽에 영향이니까 목의 정렬과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죠. 다시 한번 팔꿈치 딱지를 누르고 한 번 더 할게요. 턱 누르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다음 머리를 아까 좀 뒤로 긴 다음에 또 넣어서 손 살짝 들어내고 여기 목 팔꿈치 세게 누르고 머리 세게 누르고 코로 내려가시고 코로 내려가시고 한 번 더 코로 내려가시고 오케이 내려놓고 근데 턱은 이제 여기서 굴리면 안 되죠. 그냥 땡기면서 내려가셔야 돼요. 그냥 끝나고 나서 붙여주시는 거 하나 펴주고 지금 이렇게 잘 되시면 다리를 좀 축 뻗는 거야죠. 다리 쭉 뻗고 팔꿈치 다시 지면 누르시고 턱을 당기시고 지면 누르면서 이제 등 전체를 다 띄우는 거죠. 여기 띄우고 여기도 살짝 띄워야죠. 그렇죠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내려놓고 호흡 들어가시고 호흡 들어가시고 다시 팔꿈치 땅에 누르고 턱을 당기면서 그렇죠 머리, 그렇죠 팔꿈치 뺄 수 있지 살짝 머리를 더 밀어주시고 오케이 여기 한번 좀 떠야 돼. 허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거는 여기를 띄우는 게 오히려 다시 준비해야 돼. 호흡 들어가시고 호흡 들어가시고 여기만 호흡 들어가시고 오케이 한번 쉬고 이게 지금 하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 운동시킨 거예요. 이게 이제는 플렉션이고 저번에 한 번씩 다 했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의 앞쪽에 풀어놓고 뒤에 스트레칭한 거하고 누르는 거 힘을 썼다면 이제는 거꾸로 누르셔도 하는 거예요. 우선은 여기서부터 쭉 넘어갈게요. 어깨가 이렇게 넘어갈게요. 그렇죠. 또 자, 이제는 신부터 우선 만들어볼게요. 그렇죠. 어깨는 괜찮아 안 돼.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. 그 상태로 턱을 땡기고, 그 다음 천천히 내리시고. 그렇죠. 기다리시고요. 그래서, 뭐, 제가 있으면 제가 이런 데를 약간 스트레칭
트레이너가 있어요.